비행기가 좀 더 비쌀 것 같으니까 비행기 전부로 갔는데, 야 근데 이거 택시가 더 낫지 않아? 내가 직접 잡는 건 꿈에도 먹고.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밸런스 게임 시즌2입니다 아, 이번에 쇼츠에서 아주 열렬한 호응을 받게 돼서 이번에도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규칙을 좀 더 대중적인 걸 많이 갖고 왔고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더 사람이 많을 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우승하신 분에게는 또 하나 햄버거를 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만 해피엔딩 vs 나만 배드엔딩. 이게 뭔 얘기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빼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자기가 영웅이 되고 나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배신, 오른쪽은 희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선택지 제일 많은 사람은 나만 해피엔딩 하나 둘 셋 넷 10명이고요 나만 배드엔딩, 자 일단 여기 훨씬 많아 보이죠. 여기 14명이네요 자 이러면은 나만 해피엔딩 들어가시죠. 두 번째 문제, 평생 영화관 무료 vs 평생 PC방 무료. 다 포함입니다. 영화관 무료는 팝콘이라던가 영화값이라던가 뭐 이런 거 다 포함이고요, PC방 같은 경우는 그 PC방 금액뿐만이 아니라 라면, 햄버거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평생 영화관 무료 vs 평생 PC방 무료. 자 과연 결과는, 자 전부 평생 PC방 무료로 선택하면서, 야 역시 우리 게이머들이라 그런가? 그냥 싹 다 PC방으로 가버렸네. 자 전원 생존하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버거킹 vs 맘스터치.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사이버거라던가 치킨이 좀 있겠고요, 버거킹에는 뭐 햄버거가 워낙에 크고 맛있으니까. 자 그러면 과연 버거킹과 맘스터치 중에 더 많은 선택을 하신 분은, 자 이거 맘스터치 몇 명이죠? 버거킹 2명 들어가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제로콜라 vs 제로사이다. 자 제로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콜라 전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정할게요. 제로사이다는 칠성사이다 제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로콜라는 코카콜라 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제로콜라 vs 제로사이다 결과는, 아 역시 사이다보다는 콜라를 선택하는. 야 근데 이게 만약에 헬스 쪽이었으면 사이다를 선택했을 텐데 이게 콜라 원액의 그 칼로리가 좀. 다음 문제, 자 공짜 택시 vs 공짜 비행기. 1등석 포함이냐고요?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 제외고요, 콜택시 금지. 공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입니다. 택시 비행기 결과는, 자 그래도 비행기가 좀 더 비쌀 것 같으니까 비행기 전부로 갔는데, 야 근데 이거 택시가 더 낫지 않아? 내가 직접 잡는 건 꿈에도 먹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숟가락 vs 젓가락. 평생 숟가락만 사용하거나 젓가락만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숟가락은 국물을 못 먹는 거고요, 젓가락은 면을 못 먹는 겁니다. 포카락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리얼 숟가락 vs 리얼 젓가락이에요. 지금부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국물은 먹어야 된다. 국밥 중에 숟가락 한 명 들어가시고, 들어가주시고. 다음 문제, 팔도 비빔면 vs 짜파게티. 여러분들의 오늘 음식으로 고른다면은 팔도 비빔면인지 짜파게티인지. 자 과연 팔도 비빔면 대 짜파게티 결과는,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짜파게티 두 명에 팔도 비빔면 두 명. 자 이거는 전원 생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은 파인애플 피자 vs 오이 냉국입니다. 아 이거는 문제 바꾸겠습니다.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뭐가 더 극혐인지 고르겠습니다. 파인애플 피자가 더 극혐인지, 이게 더 범죄인지, 아니면 오이 냉국이 더 범죄인지, 더 싫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맛있는데 강퇴해주세요. 저분은 괴물입니다 괴물. 가겠습니다. 더 극혐인 것은, 아 또 2대2예요 파인애플 피자와 오이 냉국. 자 이거 두분 자꾸 좀 잘 맞네요. 두분도 좀 잘 맞네요. 다음 라운드로 전원 생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생존. 아 여기서 살짝 갈릴 것 같네요. 후라이드 vs 양념치킨입니다. 둘 다 오리지널 후라이드랑 오리지널 양념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디폴트 상태에서 포함하는 겁니다. 양념도 추가 소스 찍으면 안 되고 후라이드도 양념 소스 찍으면 안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후라이드 대 양념 결과는,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야, 너희 둘 짠 거 아니야? 아까도 이거 둘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은 둘이 이제 그 더블 데이트 어때요? 자 다음 문제는 둘 중에 길거리 음식 1티어를 고르시면 되는데, 붕어빵 vs 어묵입니다. 붕어빵 대 어묵 더 인기가 있는 것은,
아! 너무 감명! 붕어빵 3명으로 드디어 탈락자가 나오면서 이러면 홀수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부터 거의 뭐 탈락 확정이죠. 들어가지. 마지막 문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쿠팡 vs 넷플릭스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할 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쿠팡을 포기할래, 난 넷플릭스를 포기할래, 둘 중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아, 넷플릭스 포기를 한 사람. 이거는 근데 나이차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는 어린 친구들이다. 귀멸의 칼날 도공의 마을 절대 포기 못하거든. 들어가시고. 자, 여기 있는 두 분은 그러면은 바로 연속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문제 적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청자 투표로 결과를 정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라탕 대 부대찌개 가봅시다. 여러분들 마라탕 대 부대찌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과연 마라탕 대 부대찌개 결과는? 자, 지금 뭐 와 이거 3대5 부대. 야,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마라탕을 겁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8대3으로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마라탕 8대4로 올라갑니다. 자꾸 누가 역배. 9대5? 9대5에요 자, 9대6 마라탕 점점 올라가요. 갑자기 아 9대7 뭐죠 이거. 아 9대8. 아 10대8 10대8이거든요 아 근데 마라탕이 질 것 같은데요? 부대찌개 11대8. 이거 근데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희 제가 봤을 때 제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마라탕보다는 약간 조금 더 디폴트 찌개를 좋아하지 않나. 자, 마라탕 거의 뭐 점수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12대8로 부대찌개 우승입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 이러면 둘 다 탈락인데요? 그럼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두 명이서 같이 못 가게끔 합시다. 자, 빨간색 양털 뽑는 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빨간색 양털 뽑으면은 먼저입니다. 아, 랜드님 한 번에 뽑으면서 이러면 랜드님이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맨님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걸로 뭐 하는지 아시겠죠? 물냉 대 비냉.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아주 큰 논쟁이죠. 물냉면 대 비냉. 시청자분들의 투표는? 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와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비냉 선택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비냉을 진짜 좋아했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물냉파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국물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물냉이 이겼거든요. 물냉면? 물냉면이 이제 파란색인데 자, 그럼 과연 오늘의 햄버거를 가져갈 사람은? 과연? 아, 랜드가 먼저 골랐는데. 자, 비빔 속으로 들어가시고. 자, 오늘 우리 마스크맨님, 마스크맨님에게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를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또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 오시면은 재밌는 컨텐츠와 함께 맛있는 기프티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바위.